본문 규율에 관한 것인데, 자, 124번 봅시다. 공직윤리와 관련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무직 공무원하고 일반직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 등록 의무가 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1급 이상은 공개해야 돼요. 아까. 2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외국인으로부터 10만 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았을 때는 소속 기관하고 단체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여러분들, 본인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을 준 본인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신고하고 국고로 귀속시키는 거예요. 3번, 세무나 감사,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업무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직 7급 이상의 경우는 재산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 이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것은 부정 축제 이런 걸 차단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 축제, 부정 부패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서들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무, 감사,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업무 담당 부서 이런 경우들은 부정 부패 소지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7급 이상의 경우 재산 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는. 권력 관련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그래서 검찰청이나 아니면 뭐 감사원이나 아니면 국세청이나 이런 경우도 7급 이상의 경우. 4번, 4급 이상의 공무원하고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이죠? 오삼 불고기.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서 5년, 퇴직하고 3년 해서 오삼 불고기야.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이게요, 시험에 아주 지문이 많이 나와요. 인용해서. 그럼 여러분들,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 있죠?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기에 규정된 비공직자의 취업 제한은 몇 년? 퇴직일로부터? 비공직자의 취업 제한. 이건 퇴직일로부터 5년이에요. 오케이? 비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은. 이건 일반 고위공직자의 퇴직 제한, 아니, 이제, 취업 제한 규정이에요. 일반 고위공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 그래서 일반 고위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이고, 비공직자, 비를 저질러서 이제, 뭐랄까, 파면되거나, 이런 경우는 5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각각. 지금 보시면 124번도 그렇지만 125번도 이것과 연관되는 문제예요. 다시 한번 보시면. 다음, 공직윤리 확보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1번.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는 공직자와 공직 후보자의 재산 정보를 등록 공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법의 시행 근거를 두고 있다. 2번.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주식 보유에 따른 공적 사적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서 주식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고,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면, 인사혁신처에 설치되어 있어요.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그 다음 3번에 보면,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을 수가 없다. OX.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됐다, 관련되지 않았다, 그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건 틀린 표현이에요. 아셨어요?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이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아셨어? 혼동하면 안 돼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잘못된 표현이다. 그 말이야. 이 김영란법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회원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매회경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규정되면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근데 그렇게 표현되면 굉장히 그럴듯하잖아. 그 틀린다니까? 실제 또 그렇게 질문해갖고 시험 문제 질문에 나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유의해야 돼요. 4번.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제도는 적용 대상 공직자의 퇴직 후 5년간, 그가 퇴직 이전에 3년간 속해 있던 소속 부서나 기관과 밀접한 업무 관련성 있는 기관으로의 취업을 제한한다. 반대로 돼 있잖아, 지금. 그지? 퇴직일을 기준으로 해서 5380이니까. 자, 그래서 125번에서 옳지 않은 건몇 번? 4번입니다. 자, 126번. 자, 126번에 보니까 행정윤리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있는 취업 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OX. 맞는 편이죠. 2번. 각급 학교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해서 법령 위반해서 처리 조작토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는 사립학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죠? 사립학교도 포함됩니다. 3번.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내부 고발. 여러분들 이 부패 방지에 관한 법률에는 대표적인 게세 가지 규정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예를 쓰는 것이 국민감사청구제도. 오케이? 국민감사청구제도. 자, 국민감사청구 어디에다 합니까? 감사원에 합니다. 감사원에. 두 번째는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세 번째, 요거. 비공직자의 취업 제한. 이세 가지가 바로 지금 여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는 지금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번. 공직자 행동 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될 행동 기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자, 128번으로 넘어오니까, 자, 공직자윤리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공개 대상자 등,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 관련성을 심사 결정하기 위해서 인사혁신처 주식백신탁심사위원회를 둔다. 좀 전에 언급했던 거예요. 여기 행정안전부에 속해서 설치한 게 아니야. 행정안전부가 아니에요. 인사혁신처죠. 두 번째, 항우联과 공기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다. 여기는. 3번, 취업심사 대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취업 제한 기간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받는다면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죠. 4번. 공무원의 가족이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신고 절차를 거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반환한다.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게 아니에요. 신고하고 국고로 귀속시키는 거지.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건 예의가 또 아니죠. 선물을 줬는데. 선물 줬는데.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이제 전에 한번 이런 일이 있어요. 독일의 운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그 4대강 사업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독일의 운하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전문가들을 우리나라 4대강 이 사업 그에 대한 평가 막 이런 것도 이제 기획으로 해서 KBS에서 제작해서 나온 프로인데, 거기 이제 가서 그거 취재하는 데막 거기 공무원들이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주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고맙잖아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취재진이
그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만년필 선물을 가지고 갔어. 그것도 비싼 것도 아니라는 거야. 고마우니까 이제 그 선물을 준 거죠. 그랬더니 그거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받으면 잘린다는 거예요. 그 불과 몇천 원짜리라는 거야. 근데 그거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뭐 선물을 받았는데 뭐 이것을 신고하고 국고로 귀속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일체 받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공무원이 될 여러분들은 서운하겠지만, 자, 128번에서는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자, 131번에 보면 행정윤리 및 행정통제제도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반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사전 통제된다. 국민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경우에는 두 번째,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는 조직의 불법 행위를 언론이나 국회 등 외부에 알린 조직 구성원을 보호하게 된다.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요. 처음에는 이 내부 비리 고발한 사람을 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칫 인사상 불이익을 주게 됐다. 그러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1년, 2년, 한 2년? 3년? 이 정도 되면 사람들 기억이 사라질 거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불이익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좌천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아, 이 사람이 근무 여건이 안 돼서 그렇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불이익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버티지 못하게끔. 그래서 이 내부 비리 고발한 이런 경우에 있어요. 정말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더 세밀하게 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추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3번, 옴부즈만은 행정이 잘못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옴부즈만은요, 옴부즈만은 행정감찰관이라고 표현합니다. 행정감찰관. 옴부즈만. 그 다음에 후민관이라고 표현해요. 후민관. 후민관이란 말이 뭐야? 국민을 보호하는 관리. 지금 그 교재에서는요, 지금 그 교재, 그 특강 교재에서는 어디에 나오냐면 행정 통제 파트에 나와요. 그게 뒤에 가서. 옴부즈만이. 행정 감찰관, 그 다음에 후민관. 이렇게 표현하는 거. 행정 감찰관, 그 다음에 후민관. 여러분들 이 옴부즈만 어디 소속입니까? 입법부 소속이에요. 요건 뒤에 이제 행정 통제 문제 풀때이 옴부즈만 여러 문제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뭐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 옴부즈만은 원래 입법부 소속인데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돼 있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옴부즈만은요, 국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조사를 할수 있는데 직권 조사도 가능합니다. 옴부즈만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어요. 신청에 의한 조사만이 아니라 직권에 의한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에 의해서만 조사를 할수 있어요. 직권 조사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청에 의해서만 조사를 한다. 오케이? 직권 조사는 할수 없고. 자, 옴부즈만에 관한 거. 옴부즈만은 행정이 잘못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서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4번, 백지신탁은 4급 이상 공무원은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 보유한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신탁한다는데, 이 부동산에 대한 백지신탁은 없습니다. 주식에 대한 백지신탁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이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거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셋, 그 다음에 뭐, 미래에셋, 그 다음에 또뭐 여러 그 증권사들 있잖아. 삼성 이럴지. 이런 투신사에다 맡기라는 이거야. 백지신탁해라 이거죠.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관여하거나 뭐 사고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백지신탁에 관한 거예요. 근데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없습니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있지만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없다. 자, 131번에서는요.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131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4번입니다. 자, 132번을 보시면
고충민원 처리 및 부패 방지와 관련된 흠결소를 찾는 거.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것과 관련된 흠결소를 찾는 거. 1번.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오케이. 두 번째. 공공기관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된다. 국민감사청구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감사원에 청구하는 거예요. 감사원에. 오케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감사원에 청구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도 유의해야겠지. 그치? 국민감사청구는 감사원에 청구한다. 나 3번.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회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 하나에 연임할 수 있다. 자, 질문 나갑니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OX. 아, 틀려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오케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라게 돼요. 이런 표현도 좀 유의하고. 응? 4번. 지방자치단체는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둔다. 여러분, 아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것은 중앙 부처에서 이제 설치한 거예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했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근데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기관은 여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임의적 기구예요. 임의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임의기구니까. 뭐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시겠습니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임의기구다. 이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거예요. 자, 132번에서는 거리가 있는 것은 2번이 틀린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134번으로 넘어옵니다. 다음 판례 1부인데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여기에서 자, 박스에 보니까 주식 백지신탁제도라고 하면 공짜의 재산과 그가 담당하는 직무 사이에 발생하는 이 내용을 사전에 회피하고 공인자가 직위 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거래를 하거나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부정하게 재산을 증축하는 것을 방지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 전념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그 주식의 관리 운영 처분에 관한 일체를 수탁기관에 위임해서 자신의 재산이 어떤 형태로 존속하는지 알수 없도록 신탁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제도. 이게 바로 주식 백지신탁제도다. 제가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 이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이런 제도다라는 얘기예요. 조국이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셨어요? 조국이. 그래서 여기 딱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해충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공짜의 재산과 그가 담당하는 직무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회피하고. 아셨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바로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관한 것이다. 자, 135번. 자, 134번은 이해충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5번 보면 행정윤리를 벗어나는 행정권 오용 행위에 대한 흠결소 이런 것은 오용. 오용은 행정권을 잘못 사용한다. 이게 오용이잖아. 오용. 행정권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직역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용은 이런 표현이야. 공직윤리에서 벗어난 행위. 공직윤리에서 벗어난 행위. 이게 바로 오용에 관한 것이다. 공직윤리에서 벗어난 행위. 자, 그렇다면 그 행정권의 오용 행위에 대한 흠결소 그런 거. 1번. 비윤리적 행위란 공무원들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착복하고 영수증을 허위 작성한다든가 또는 공공기금을 횡령하고 계약의 대가로 지불금의 일부를 가로채는 등의 행위는 2번. 부정행위입니다. 아셨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부정행위야. 그 다음에 2번. 공무원들이 친구 또는 특정 정파의 호의를 베풀거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행위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 내용은 반대로 표현됐어요. 그런데 그 각각의 사례들을 연결해서 유의해야 됩니다. 각각 오용에 관한 거.
1번, 2번 내용은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3번, 입법부 대 편향된 해석이라는 것은 정부가 환경보호의 의견을 무시한 채 관련 법규의 개발업자나 목재회사 측의 편을 들어서 벌목을 허용하는 등의 행위. 이것은 입법부들을 편향되게 해석했죠.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런데 법규의 엄격한 적용은 오용이 아니에요.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오용이 아닙니다. 그냥 융통성이 없을 뿐이지 오용, 잘못 사용한 건 아니잖아요. 법규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것은. 오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재량권의 행사도 오용이 아닙니다. 공무원의 재량권을 행사한다. 이것도 오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에 보면 실책의 은폐는 공무원들이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꺼리는 현상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이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꺼린다. 이건 무사한 일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각각의 그 사례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좀 참고해 둘 필요가 있겠다. 거기 보면 행정권 오용의 유형에서 해설의 그 각각 사례들을 이렇게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서 한 번씩 정리해 둘 필요가 있겠지. 그리고 또 하나, 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재량권의 행사를 할지, 그 다음에 법규 엄격한 적용 같은 경우는 오용이 아니다. 이 내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패 유형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사례를 연결해서 이해해 두는 게 필요해요. 이 부패 유형에 관한 것들도. 부패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 자, 문제 봅시다. 136번. 공무원 부패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옳잖아. 1번.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률을 지불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한다. 이 부패가 제도화되어 있어요.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이걸 체제적 부패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때 소위 급행률을 지불하면 빨리 처리된다는 거야. 그럼 그 조직 내 전체적으로 다 이런 것들이 관행화되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조직 전체에서. 그죠? 그래서 이걸 제도적 부패 또는 체제적 부패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두 번째,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동요나 기업 활동에 위축을 막기 위해서 공짜 거짓말을 하는 것. 이건 선의의 그 거짓말이죠? 이건 백색 부패예요. 이런 경우는 처벌하기에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3번,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정상적인 단속 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일탈형 부패예요. 일탈형 부패입니다. 4번, 공금횡령이랄지,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그 다음에 회계부정 등은 비거래형 부패에 해당하는 것이다. 거래형 부패는 특혜를 제공하고, 이권을 제공하고, 돈을 받고. 이건 거래형 부패잖아요. 주고받는 거. 응? 근데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공금횡령이랄지,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랄지, 회계부정, 이런 부분들은 비거래형 부패에 해당되는 겁니다. 흔히 사기형 부패라고 표현해. 비거래형 부패는. 오케이? 사기형 부패. 사기형 부패. 비거래형 부패입니다. 거래형 부패하고 비거래형 부패. 자, 이 각각의 부패 유형들에 대한 예를 연결해서 이해를 해둔다. 아셨어요? 자, 우측에 보면 여러분들 그 흑색 부패하고 백색 부패, 회색 부패도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흑색 부패는 모두가 처벌을 원하는 부패. 백색 부패는 처벌을 원치 않는 부패예요. 회색 부패는 그 중간이라는 거죠. 한쪽에서는 처벌을 원하고 다른 쪽에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 바로 이런 형태의 부패를 말한다. 자, 137번에도 그 유형들에 대한 사례가 같이 나왔습니다. 네,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138번. 공무원 부패와 그 부패의 사례와 그 유형을 바르게 연결한 거. 자, 빡세 보니까 기억에서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던 공무원이 정상적인 단속 활동을 수행하다가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 뭐라고 그랬어요? 일탈형 부패예요. 일탈형 부패. 님.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했다. 백색 부패죠. 디귿.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대부분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의례적으로 급행률을 받게 된다. 제도화된 부패.
1. 거래 당사자 없이 공급 횡령이랄지 개인적인 이익의 편취, 그 다음에 회계 부정 등이 공무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발생한다. 비거래형 부패, 사기형 부패라고 그랬어요. 그죠? 네, 비거래형 부패. 근데 이런 문제는 보시다시피 136번 문제 내용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138번의 정답은 3번이 되어야겠죠? 자, 141번 보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부패 원인에 대한 접근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도덕적인 접근은 부패 원인을 부패를 저지르는 관료 개인의 윤리의식과 자질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공무원 개인이 비도덕적이어서 부패를 야기시킨다. 공무원 개인이 비도덕적이어서. 두 번째, 제도적인 접근은 법과 제도상의 결함이나 운영의 미숙 등이 부정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하더라. 그러니까 공무원이 부패를 저지르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었다면 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여건이 갖춰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사회문화적 접근은 관료 부패를 사회문화적 환경의 독립변수로 보고 있다. 이 사회문화적 접근은 그거죠. 명절 때 우리가 보통 그 선물을 주고 받잖아요. 이제 집에 사과 상자가 왔단 말이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 봉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러면 얼마나 고민스러워. 근데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세요. 그럼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고민하지 말고. 그리고 나한테 보내고 난 다음에 잊어버려요. 응? 그러면 이렇게 이런 경우, 사회문화, 이런 여건, 이런 문화적인 여건 때문에 부패가 야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관료 부패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종속 변수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독립 변수가 아니라 종속 변수예요. 종속 변수. 부패라는 것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 때문에 부패가 야기되는 거니까, 종속 변수로 봐야지. 4번, 체제론의 접근은 관료 부패 현상은 관료 개인의 속성과 제도. 1번이 도덕적인 접근이 뭐라고 하냐, 관료 개인의 속성이죠? 두 번째가 제도적 접근, 제도 여건이 미비하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환경은 3번 내용이 얘기했죠?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부패가 야기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체제론적 접근,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부패를 야기시킨다. 이게 체제론적 접근에 관한 것이에요. 응? 141번에서 옳지 않은 거 그런다면 3번 내용이 틀렸습니다. 3번 내용이. 자, 142번. 공무원 부패에 대한 체제론적 접근 방법의 설명한 것으로 옳은가? 체제론적 접근 방법 1번. 공무원 부패는 개인들의 윤리의식과 자질 때문에 발생한다. 도덕적 접근. 2번. 부패는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다양한 요인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체제론의 접근이죠. 3번. 사회의 법과 제도상의 결함 때문에 부패가 발생하는 것은 제도적 접근에 관한 것이고, 특정 지배적 관습이나 경험적 습성과 같은 것이 부패를 조장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사회문화적 접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해설에서 4번, 시민문화적이라는 표현도 틀린 표현 아닌데, 사회문화적인 접근이 더 적절해요. 아시겠어요? 자, 144번 보겠습니다. 142번은 정답이 2번이야. 144번, 공무원에게 정책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숙한 것은, 미약한 것은, 정책 중립이 요구되는 근거로 가장 미약한 것. 1번, 정책 무관심화를 통해서 직무수행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정책 중립이 정책 무관심화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정책 중립이라는 것은 공무원은 전체 국민을 위한 공익증진에 전념해야 된다는 거야. 특정 정당이나 집권 정당의 눈치 보거나 거기에 충성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응? 정책 중립은. 자, 그 해설 보면 공무원의 정책 중립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정당에 집권하더라도 정책인 특수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적 의무와 공직윤리에 따라 공평성, 중립성, 불편, 부당성을 유지하는 것.
불편부당성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불편부당성이라고 표현한다. 오케이? 정책 무관심화, 이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왜냐면, 공무원들도 말이죠. 정책 중립 규정을 지키고, 정책 중립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선거 다 하잖아. 선거권 다 행사하고. 그렇잖아요? 2번, 정책 개입에 의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고, 3번,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정책 중립이라는 것은. 왜냐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정책 중립은. 그렇게 되니까, 행정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만약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집권 정당이나 또는 정치 세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정책이나 행정의 계속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돼요. 4번, 공무원 집단의 정치 세력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정책 중립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 맞는 표현들인데 1번은 틀렸어요. 1번 내용은. 공무원의 정책 중립. 자, 뒤로 넘어갑니다. 146번에 보면, 국가공무원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거리가 먼 거예요. 1번,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가. 여러분들, 정당 가입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투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사적 견해를 제시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이번에 총선할 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 선거할 거야, 안할 거야. 뭐 이런 그 의견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건 정책 중립 규정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나 이번 선거에서 그냥 선거 안 하고, 그날 어디 놀러 갈 거야.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투표권 행사 여부에 대해 사적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정책 중립 규정과는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특정 정당의 지지를 위해서 서명운동을 조제하거나 권유하는 거.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도록 권유 활동을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은 정책 중립 규정에 위배되는 것들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대상들이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고. 자, 148번 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에 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직위해제 직권 면직은 징계의 대상에 해당된다, 안 된다? 직위해제 직권 면직은. 이게 공무원 징계가 아니에요. 공무원의 징계는요, 첫 번째가 견책, 두 번째 감봉, 세 번째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징계 종류는 전부 다두 글자야. 아시겠어? 전부. 직위해제, 직권면제 이런 건 징계가 아니에요. 응? 여기는 경징계, 여기는 중징계입니다. 여기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거예요.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는 처분입니다. 감봉은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정직하고 강등이 나오는데 정직하고 강등의 공통점이에요. 보수의 전액삭감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는 거죠. 그렇지만 직무 수행은 하지 않는다.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까 정직하고 강등은. 근데 정직에 비해서 강등은요. 강등은 1계급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강등은. 오케이? 그 다음에 해임은 3년간 공무원의 재임용이 금지되고, 파면은 5년간 공무원의 재임용이 금지됩니다, 아까. 3년, 5년이에요. 혼동하면 안 되는 것이 강등하고 비교해서 강임이라고 했습니다, 강임. 강임은 징계가 아닙니다. 강임은 징계 아니에요, 이것은. 강임은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강임은, 여기 5급 사무관 자리가 세 자리가 있어요, 이 조직에. 근데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5급 사무관 자리가 하나가 없어지고 두 개만 남았단 말이야. 조직 개편에 따라서.
그럼 이 가운데 한 명은 내려가야 될거 아니야.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조직 개편에 따라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걸 강임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이거 징계가 아니잖아요. 강임은 징계가 아니야, 여기서. 아셨어? 강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 자, 그래서 148번 문제 보시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내용과 효력을 바르게 설명한 거예요. 1번, 강 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고 있지만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가운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게 된다. 자,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직, 강 등 전부 다 전액삭감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왜 3분의 2라는 표현이 자꾸 나오냐면 예전에 이게 한번 바뀌기 전에 그때는 정직 강등이 전부 다 3분의 2 감액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액삭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근신하고 있어라 이거야. 응? 3번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응? 4번 파면 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해임은 3년이고 파면은 5년이에요. 응?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에서 이것만 명확하게 기억한다 하더라도 거의 뭐 한 80-90%는 커버가 돼요. 이것만 정확히 커버한다 하더라도. 응? 이 내용은 꼭 기억해야 돼. 자, 148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자, 149번 볼까요? 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설명에서 옳은 거예요. 1번,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틀렸어요. 강 등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의해야 할 것은 강임은 징계가 아니다. 강임은 직권 면직이나 직위 해제도 징계가 아니라는 것. 두 번째,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이것도 틀렸지? 전액삭감입니까? 3번.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정답이에요. 4번. 감사원의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이 오거나 그 밖에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감사원의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조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징계 의결이 오거나 그 밖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되겠죠. 감사원에 조사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했으니까. 그렇잖아. 이러한 조사가 끝나고 나서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했다가 만약에 감사원의 이 조사 결과 다른 뭐 여러 가지 혐의가 나타난다랄지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걸 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사원의 조사 통보가 이루어지면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징계 의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야. 오케이? 자, 149번에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151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인사에 대한 설명서 옳지 않은 거. 1번. 당연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별도의 처분 없이 공무원의 관계가 소멸되는 겁니다. 당연퇴직. 그러니까 정년에 이르면 당연퇴직이 이루어지겠죠. 정년 같은 경우. 두 번째, 직권 면직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임용권자 일방적으로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이 바로 직권 면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예요. 운전직 공무원 있죠. 운전직 공무원. 운전직 공무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죠. 근데 이 친구가 음주운전에 적발돼가지고 면허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럼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 아예. 이런 경우 직권 면직의 사유입니다. 아셨어요? 이런 경우처럼. 그다음 3번 직위해제는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에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제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한다. 직위해제는 직위에서만 해제시키는 거예요. 응? 직위에서만 해제시키는 것이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한 게 아니고. 응? 4번 강임은 근데 이제 직위해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직위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중에 직권 면직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나중에는. 4번 강임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의 종류 가운데 하나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틀렸죠? 강요면 징계가 아니니까, 강요면. 뒤로 넘어갑니다. 자, 154번 봅시다. 154번. 소청 심사제도의 설명으로서 옳은 거. 1번.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 행정청에 대해서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OX. 권고가 아니죠. 왜냐하면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은 법적 구속력 인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돼요. 반드시. 소청 심사위원회 결정에. 권고가 아니야. 두 번째, 강임과 면직은 심사 대상이나 휴직과 전보는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휴직 또는 전보 이런 경우도 신분상 불이익을 주게 된 거잖아요. 다 소청 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금평 결과에 대해서 불복한다. 이런 경우는 소청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3번, 지방 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어요. 지방 소청심사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만약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으면 너무나 수가 많고, 심사가 또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도 어려워요. 단체장의 영향력 같은 게 이제 작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자치단체에 그 속해 있는, 청주시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그러면, 충청북도에 지방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다 소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오케이? 4번. 지방 소청심사위원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지만 위원장은 위촉 의원 가운데서 호선한다. 호선한다는 말은 뭐냐면 위원들끼리 선출하는 거예요. 호선. 오케이? 위원들끼리 선출하는 거야. 자, 정답 4번입니다. 정답 4번이에요. 155번은요. 문제가 중복됐어요. 자, 앞에 나왔던 문제인데 또 나왔어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우측의 해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예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입니다. 출석의원이 아니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예요. 왠지 이거 나올 것 같아. 응? 꼭 기억하세요. 자, 157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무원의 행동 강령에 따른다면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에서는 안 된다. 그 이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금품 수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자, 1번. 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등 경연 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이나 상품. 특정인에게 배포하는 게 아니라 불특정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그래야만이 이것은 그 예외에 해당하는 거죠. 예외에. 그러니까 불특정에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경연 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이런 것들은 금품 수수가 아니라는 거야.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이거 많이 하잖아. 뭐 추첨해서 뭐 자동차를 한대 준다랄지, 뭐 상품권을 지급한다랄지 이런 거 하잖아요. 거기서 받은 건 금품 수수가 아니라는 거야. 근데 특정이 아니라 불특정이잖아. 그치? 두 번째, 공무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내가 수업시간에 그랬죠? 할아버지께서 자동차를 사주셨단 말이야.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금품 수수가 아니다. 친족은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친족법입니다. 3.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 금품. 4번.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 상주회, 동호인회, 동창회. 여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 제공하는 금품. 그러니까 공무원이지만 동창회에 있어가지고 그 동창회에 있어서 뭐 자식들이 결혼을 한다랄지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랄지 그런 경우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국가 여기 지금 이 김영란법에 정해진 것보다 김영란법에 정해진 걸 보면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183쪽에 음식물은 3만 원이죠? 경조사비는
5만원이에요. 화환 좋아하는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선물은 5만원인데, 예, 농수산 가공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김영란법에 정해진 기준이야. 공무원은 이런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거야. 근데 방금 얘기했던 동창회에서는 이 액수를 오버해가지고 자식이 결혼하면 한 명당 30만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는 5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 그럼 그 기준에 따르면 여기 오버되잖아요. 하지만 그런 건 저축 대상이 아니에요. 응? 그런 경우는. 응? 그래서, 183쪽에 그 경비 쭉 나왔잖아. 음식물은 3만 원이라고 그랬어. 자, 이렇게 기억합니다. 삼식이. 음식물은 3만 원. 아시겠어요? 삼식이야. 음식물은 3만 원. 오케이? 기억해 두세요. 문제를 막풀 때는 정신없어요.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빨리빨리 풀리지. 삼식이야. 아시겠어? 삼식이가 뭐예요? 새끼를 다 줘서. 음식물이니까, 음식물 3만 원이란 말이야. 삼식이. 예? 나머지는 전부 다 5만 원, 10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요. 자, 157번은 정답이 1번이에요. 근데 내가 계속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그런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요. 계속. 자, 158번으로 넘어가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또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 가운데 가장 옳잖아. 1번.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짜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2번. 공짜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아까 내가 이거 언급했죠. 그쵸. 직무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되는 게 아니라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2번 지문도. 3번.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언론사 임직원은 물론이고 그 배우자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언론사의 임직원이나 배우자들 전부 다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왜? 이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부정청탁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기사 내용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걸 차단시킨단 말이야. 기자가 말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찾아가. 얼마든지 이게 부정청탁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 대부분 요즘은 남자들이 와이프한테 꼼짝 못하니까 이런 일 있으면 와이프 찾아가갖고 뭐돈 뇌물주고 막 이런 식이란 얘기야. 실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 3번,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언론사 임직원은 물론이고 배우자도 포함되고, 4번, 경조사비는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5만 원까지 가능하고,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환은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 외에 삼식이도 있다. 자, 159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각급 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 주적하는 행위. 이건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공개적으로 공짜 등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 공개적으로 공짜 등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알수 있는 거잖아요. 공개적인 거니까. 내가, 청주를 내리면서 버스 타는데 좀 불편한 사항이 있어. 응? 그래서 이제 도청에다 연락을 해서, 도청 교통과 연락을 해서, 내가 청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불편 사항이 있다. 개선해달라. 그걸 공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부정청탁이 될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그죠? 바로 이런 경우. 3번.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의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당연히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거죠. 4번.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짜 등의 인사에 관해서 법령을 위반해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거. 다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거리가 멀어. 자, 160번에 보면 이
음식물이나 경조사비의 가액 범위에 옳지 않은 것. 유가증권, 종전에는 5만 원, 5만 원. 축의금이나 조의금은 과거에 10만 원이었지만 지금 5만 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음식물은 3만 원 그대로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이나 농수산 가공품은 종전에는 5만 원인데, 농수산 가공품 같은 경우는 10만 원까지도 가능하단 말이야. 응? 농수산 가공품이 뭐냐면, 예를 들면 수산물 같은 경우는 김 선물 세트. 응? 그 다음에 또뭐 소고기 선물 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과일 세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농수산 가공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될 때 5만 원을 정하려고 하니까 이 농민단체나 농어민 이쪽에서 막 반발을 한 거예요. 5만 원짜리 선물 갖고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냐. 왜냐면 명절 때가 한몫인데 그래서 10만 원까지 올리는 거예요, 이게. 이 농어민 생각에서. 자, 160번은 3번입니다. 삼식이 하니까 단박에 해결됐어요. 아셨어요? 네. 자, 잠깐 쉬었다가 재무행정으로 들어갈 테니까.